그러니까 우리 팀 투테란일 때 탈 가는 자리는 5-6-7. 나머지 다 진이 좋아요. 네, 김치전 오브 준한데 준아 제 이름은 이름 똑같으시네. 5-6-7일 때 탈 가고 나머지 자리 다리 투테란. 근데 웬만하면 투테란일 때도 탈 안 가고 링 하는 게 좋아요. 3토스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. 저 더프 푸면 탈가고 3토스면 이마트. 그러니까 노링레어 탈을 가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더 티어 분들 데리고 캐리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탈 가는 거예요, 고티어들이. 근데 지금도 제가 9짜리인데 9드론 한 이유는 올랜전에서는 저그가 옥탈 가는 거 아니고 9드론 출발을 무조건 하는 게 정석이라 9드론이 하는 거예요. 원래 아 여기 안 막아주고 맥하면은 링할라 했는데 막아줘서 할 거야. 아 떡이 있네요. 이러면 탈 가는 게 좋았죠? 탈 가는 게 좋았다. 상대도 탈도 따라가고 3시도 오드라 하고 12시도 오드라 하는 거 보니까 상대가 완전 못하는 애들은 아니라는 거. 아 발탈이네요. 이런 못하는 거 저거는 발업이 됐다는 거 자체가 썸네어가 아니라는 거겠죠. 상대가 발업이 됐으니까 궁중을 제가 무조건 이기니까 상대는 올인이 된 거죠. 11시 살아만 있으면 이기니까 그냥 아카데미 쪽에 투공해도 돼요. 아니 아니 시저형님 말고요. 네. 11시 형님 죽을까봐 이제. 왜냐면 압박 안하면 드라에 죽을 것 같은데 구독에 맞으시다. 벙커 생각보다 스파를 바로 지는게 아니라 크게 차이 안나네. 아 성내였나? 너무 차이 안나네. 성내였네. 그냥 후반에 좀 원래 가스를 미리 지어야 되는데 드론을 처음에 6링 뽑고 8링까지 뽑고 그래가지고 가스를 늦게 하는 거예요. 원래 가스 이미 파고 있어요. 드론. 아니 야 너 바보니? 여기다 링을 묶으면 씨발 뭐 내가 바보냐? 이유가 없네. 아니 너 상대 기지에 링을 묶는 건 누구한테 배웠니? 아니 링을 여기다가 묶는데? 아니 시더 형님 상대 올인이라 벙커 3개 지으라 했는데 왜 안 지었죠?
펑크 한 개 더 하고 특심이 4개 나와. 네. 안 돼, 안 돼요. 지금 여기도 막혀 있어서 드라 두 부대에 러쉬 오는데 투방으로 못 막습니다. 무탈이 다른 데 못 가거든요. 본진에 커를 치지 마시고. 아니, 형님, 테라는 티어가 1티어신데 저랑 개념 싸움 하시는 건가요? 그냥 지으시면 됩니다. 다 이유가 있어요. 근데 오늘 시저형 테란 하는 거 보니까 1티어는 아니고 2티어 정도 될 것 같은데? 아니, 그니까 벙을 지어야 내가 탈을 공격을 가지. 지금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동족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고. 뭐 말해? 칼을 써야 되니까 커버할 수도 있어가지고. 레버 지우라 한 겁니다. 12-12가 포막당해서 상대 투칼라 드라가 저희한테 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학살이 됐고. 3시에 동물에 있었다. 형님, 이거 충분히 막을 시간 있으셨는데 너무 빨리 죽으셨는데. 예, 90% 없는 거 확인. 아, 그래도 확실히 허방으로 하니까 상대가 좀 잘해지긴 했어요. 아, 좀 죽으실 게 아니었는데. 그러니까 이거 팩을 가지 말고 파업까지 땡겨놓고 앞범 두개 해놓고 팩 갔어야 돼요. 한시 파업이 아직도 안 되셨어. 안 됐으니까 드라 못 막지. 세어가 나왔네. 빨간 드라도 많은데 세어가 몇 개나. 아니야, 생각보다 잘하네. 마이 갓, 컨세일.
아니 존나 천천히 나가세요. 아, 네모타르 네가스컬드 박았어, 한 개. 아. 이런 거 좋아요. 느낌 있었어요. 아 형님 천천히 탱크만 두 개씩. 아니 이거 천천히 진출하라 했다고 게임을 안 하시면 어떡하나요? 게임을 하고 있어야지. 천천히 하라 했다고 진짜로 그냥 게임을 안 하고 있어. 팔은 다 잡았어. 군중은 일단 이기고. 힘도 많이 잡았다.
번째 받아봤습니다. 핫템 받아왔습니다. 무탈 받아왔습니다. 튀어나왔네요. 뭐에 막히는 거야? 이건 일단 안 가자. 없었다. 어, 시저 형 테란 뭔?